짜장면 왜 나한테 그러지? 아, 예, 철가방 짜장면. 예, 철가방. 거머리 막 더 뽑고. 예, 예. 거머리가 쓰시거든요. 등고 유능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 창업형 후계농 192명을 선발하여 영농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먼저 청도군 김규범 씨는 풍광면 성공리에서 미나비를 1200평 경영하고 있습니다. 독립 경영할 계획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영남대학교 야간대학을 졸업하신 후 제10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후미 서울 용산 세무서장,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초대 민선 후미시장에 오르신 후 내리 재선 3선을 하셨고 2006년에는 마침내 민선 4기 경상북도지사에 당선, 5기를 거쳐 6기에도 경상북도지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경상북도가 이제 조선을 등등하느냐 위치가 경상북도 목구표현도 그렇고 뭐 자치단장도 그렇고 조합장도 그렇고 언론도 막 하는데 어디 종아 있는지 좌표는 무슨 아래 그래서 옛날에 75년도에는 인구가 486만이었어요 경기도가 400만이고 서울이 그때 600만이었어요 77년도 우리가 수출 100억 불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됐었어요. 살아계실 때 100억 불 할 때 그때 북한하고 이제 바뀐 건데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서울.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를 여러분들이 다 살았습니다. 지금 제일 젊은 분이 조합장 몇 살입니까? 나에게 미안하지만 저 지금요. 72년생만 마음 그건 아마 모르겠다. 72년생부터는 아직 그래 안 되네. 하여튼 대구 그런 가난한 시대를 전부 성장해서 같이 살아줄 수 있어.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농촌은 농촌대로 가고 사회는 사회대로 누구를 따라 움직이고 그런 뭐. 또 우리나라가 위치가 이게 5천만이 되면서 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가 세계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가지 수가 대단한 게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뭐 들까이다 싶고 뭐 욕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 대단해 나가보면 대단해. 다른 아시안이나 뭐 아프리카나 또 옛날 잘 살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을 인류전쟁 때 보면은 50년 동안 발전이 정지됐고 딱 쏟아졌어. 지도자를 닮은 말 하죠. 이상하더라고. 그냥 거덕이는 거더라고. 자원이 좀 풍부한 데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없는 데는, 지하 자원이나 자연 환경이 나쁜 데는,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금방 하죠. 아프리카도 가보면 그래요. 참, 대한민국 대단해. 천번의 외침을 지나가면서, 이 나라가 다소 이제 민족적인 국가주의가 민족주의는 강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뭐 이승만 대통령 가고 뭐 그렇지 건물 김국하나 와 이거
어떤 사상과 주의가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민족주의 성향이 당연히 미국은 시대적 시민사회 국가 미국이 제일 시끄러워도 지구로도 오래된 뭐 짧은 역사에 많은 걸 이룬 나라니까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오나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중에 언론에 재판을 들어보고 대통령이 뭐 대단하더라고. 장사꾼이나 하는데도 곧뭐가 터질까지 불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오랫동안 헌법부터 내려온 그 법률 제도나 시스템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가 괜히 막대 들어서 어떤 뭐 미국에 뭐 문제나 그래. 조금도 이상해. 우리는 뭐냐? 시스템이야.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경상북도와 이 역사적으로 영남의 그런 혼들이 서로 있고 또 신라에 제가 이 구미시장한테 잘 못 봤어요. 지사를 보니까 딴 데서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구미 같은 대단하죠. 수출액이 대구보다 다섯 배 늘고 구미 하나가 수출액이 대구에 다섯 배가 있습니다. 포항이 한 1.5배죠. 옛날엔 그보다 더 많아서 여덟 배 됐는데 수출 보임이 커지면서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노란 우리나라에서 생겼잖아요. 척척 선중 산골 얼마나 많습니까? 저한테는 여러분이 안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갖고 있는 그 정체성, 본, 아이덴티티, 동일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대단해요.